왔습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파는 재료들만 가지고 코바늘 뜨개질을 같이 해볼게요. 먼저 실은 1,000원에 면 뜨개실 한 볼을 구입했고 코바늘도 마찬가지로 1,000원에 4호 코바늘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키링고리도 4개에 1,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저는 집에 키링고리가 많아서 그냥 집에 있는 걸로 써줬습니다. 이렇게 총 3,000원, 단돈 3,000원으로 네이클로버 키링을 만들어 볼게요. 포장용품도 다이소에서 한번 구매해봤는데요. 이거는 선택사항이라서 가격에 포함은 안 시켰어요. 포장에도 3,000원이 들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구매한 것들 모두 똑같이 따라서 구매하시면 6,000원. 6,000원이면 포장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사실 다이소 코바늘은 저도 처음 써보는데요. 어떨지 궁금하네요. 예쁜 분홍색의 코바늘이네요. 그리고 다이소 뜨개실. 이거는 몇 번 써봤는데 아주 괜찮더라고요. 저는 면 뜨개실 포레스트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중량은 약 25g 정도네요. 이제 같이 네잎클로버를 만들어 볼 건데요. 네잎클로버를 만들면서 중간에 이렇게 키링고리를 바로 연결해 줄 거예요. 오링 없이 뜨면서 연결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을 왼손 검지에 먼저 두 바퀴 감아주시고요. 이렇게 남은 실은 중지로 잡고 고정하고 이 진행실은 엄지로 살짝 눌러서 고정해주세요. 바늘은 편하게 잡고 방금 만든 링 사이로 들어가서 진행실을 끌고 나와주세요. 이렇게 나오셨죠? 이 상태로 진행실을 한 번 더 끌고 쏙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늘과 방금 만든 매듭을 잡고 한 번에 살살 빼주세요. 여기까지 오셨죠? 제가 실을 잡는 방법은 새끼손가락에 한 번 걸고 검지에 걸쳐서 실이 필요할 때는 검지에 살짝 힘을 줘서 끌어오고 너무 많이 끌려오면 안 되니까 새끼손가락으로 적당히 잡아주면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쏙쏙쏙. 그래서 편한 방법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네잎클로버의 첫 번째 잎을 같이 떠볼게요. 사슬 3개로 시작합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빼주시면 사슬 1개, 한 번 더 감아서 빼주면 사슬 2개, 다시 한 번 감아서 빼주시면 사슬 3개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그러면 이제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한 바퀴 감고 매직링 안쪽으로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살살살 바늘을 당겨서 높이를 사슬 3개와 똑같은 높이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직링을 이렇게 왼손 중지에 걸쳐놓고 해주시면 굉장히 편하게 뜰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늘에 실이 세 가닥 걸린 거 보이시죠? 저희가 이거를 두 번에 나눠서 빼줄 거예요. 바늘에 실을 감고 앞에 거 두 가닥 먼저 쏙 빼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두 가닥이 남아있죠? 이거를 한 번 더 감아서 빼주시면 한길긴뜨기 한 개가 됩니다. 한길긴뜨기는 이렇게 짧은 뜨기보다 훨씬 길쭉한 모양의 코예요.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매직링 사이로 넣고 실을 끌고 나온 다음에 높이를 맞춰주고 바늘에 실을 감아서 앞에 거 두 개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걸려 있을 때 한 번 더 감아서 쏙 빼주시면 한길긴뜨기가 또 이렇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처음에 만들었던 사슬 세 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이제 사슬 3개를 할 차례죠. 한번 같이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쏙 빼주시고 한 번 더 바늘에 실을 감아서 빼고 또 한 번 빼주시면 하나, 둘, 셋
V자 모양의 사슬이 3개가 됐죠? 하나, 둘, 셋. 그러면 이 상태로 이렇게 잡고 매직링 안으로 실을 감지 않은 채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 살짝 팽팽하게 당겨주신 다음에 그대로 끌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직링 사이로 한번 끌고 나오고 이대로 쏙 빼주시면 빼뜨기가 됩니다. 이렇게 네잎클로버의 첫 번째 잎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잎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사슬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사슬 3개를 만들어 주시고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매직링 안에 들어가서 진행실을 그대로 빼온 다음에 높이를 맞춰주고 바늘에 실을 감아서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이렇게 빼주시는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지금 한길긴뜨기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고 매직링 사이로 들어가서 실을 끌고 나와준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아서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이렇게 빼주시면 한길긴뜨기가 또 하나 이렇게 생깁니다. 이제 사슬 3개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쏙, 둘, 셋 이렇게 사슬 3개 만들어주셨으면 아까와 똑같이 매직링 사이 들어가서 실을 그대로 끌고 나와주는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잎이 지금 두 개가 생겼어요. 매직링이 거의 이렇게 꽉 찬 것처럼 보일 때는 방금 떴던 그 마지막 홀을 잡고 살살살 이동해 주시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다음 잎을 뜨기 훨씬 수월해요. 저희 이제 세 번째 잎에서는 고리를 같이 넣어 줄 거예요. 사슬 3개까지는 똑같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사슬 3개를 떠주시고 바늘을 한 바퀴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는데 넣고 실을 끌고 나와서 높이 맞춰주고 앞에 거 두 개 빼고 바늘에 사슬이 두 개가 걸려 있을 때 고리를 갖고 와서 코바늘 안에 그대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저 실을 잡고 한길긴뜨기 두 개 남은 거 뺄 때 바늘에 실 한 바퀴 감아서 넣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고리까지 같이 이렇게 잡고 두 줄 남은 거 빼주시면 짠! 이렇게 고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고리는 없다 생각하고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사슬 세 개, 한길긴뜨기 하나 했으니까 이제 한길긴뜨기 한번 사슬 3개가 남았죠? 한길긴뜨기는 바늘에 실을 한 바퀴 감고 매직링 안으로 들어가서 실을 끌고 나오고 실을 걸고 빼고 한 바퀴 걸어서 빼주면 한길긴뜨기가 됩니다. 마무리 해주기 위해 사슬을 하나, 둘, 셋 3개를 만들어주고 매직링 사이에 바늘 넣고 실을 그대로 끌고 나오는 빼뜨기를 해주세요. 벌써 하나, 둘, 셋 잎을 3개나 떴네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잎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나오는 사슬뜨기를 3번 해주세요. 바늘에 실을 감고 매직링 안에 들어가서 실을 끌고 나온 다음에 살짝 늘려서 높이를 맞춰주시고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하는 한길긴뜨기. 이제 마지막 한길긴뜨기를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고 매직링 안에 들어가서 실을 끌고 나온 다음에 살짝 늘려주기. 그리고 바늘에 실을 감아서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해줬으니까 마지막 사슬 세 개를 떠서 빼뜨기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사슬 하나, 둘, 셋 매직링 사이로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나와서 그대로 나와주는 빼뜨기. 잎을 4개 다 떠주셨으면 살짝 잡고 이렇게 당겨주세요. 살짝씩만 당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바늘을 살짝 당겨서 바닥에 내려놓고 이 상태로 살짝 뒤집어 봤을 때 살짝 삐져나온 꼬리실 보이시죠? 이 꼬리실을 살짝 당겼을 때 움직이는 실 잡아서 당겨주시면 이쪽 실이 들어갈 거예요. 자세히 봐주세요. 들어간 거 보셨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실도 없애야 예쁜 클로버 모양이 될 거예요. 이 실은, 저희 당겼던 실은 꼬리실, 처음에 살짝 당겨왔던 이 꼬리실을 쏙 당겨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예쁜 네잎클로버가 완성됐어요. 이제 줄기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당겨놨던 실에 바늘을 넣고 쭉 당겨서 다시 아까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사슬뜨기를 해볼 건데요. 사슬뜨기는 바늘에 실을 한 바퀴 감아서 여기 사이 틈 보이시죠? 여기 사이로 실을 끌고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 바퀴 감고 쏙 빼면 사슬 하나. 다시 한번 한 바퀴 감아서 쏙 빼주면 사슬 두 개. 다시 한번 감아서 쏙 빼주면 사슬 하나, 둘, 세 개. 다시 한번 요렇게 넷, 다섯, 여섯. 한번 같이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슬 여섯 개 만들어 주셨으면 첫 번째로 뜬 사슬, 두 번째로 뜬 사슬,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뜬 사슬부터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사슬은 그냥 지나칠 거예요. 이거는 기둥코기 때문에 여섯 번째로 뜬 사슬은 지나치고 다섯 번째로 뜬 사슬에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나온 다음에 이렇게 두개 걸려 있을 때한 번에 빼주는 짧은뜨기.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번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 위치가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 방금 떴던 코는 이렇게 구멍이 생겼을 거예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코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처음부터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저희가 아까 네 번째로 만들어줬던 사슬입니다. 여기 안으로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그대로 나오는 빼뜨기. 그러면 지금 짧은뜨기 한번, 빼뜨기 한번 해줬죠? 이제 빼뜨기 하나, 둘, 셋, 세 번이 남았네요. 다시 구멍이 생긴 데 말고 옆코로 들어가서 바늘에 실을 걸고 이대로 끌고 나오는 빼뜨기. 다시 옆코로 들어가서 실을 끌고 그대로 나오는 빼뜨기. 그리고 아까 떠준 첫 번째 사슬에도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그대로 나오는 빼뜨기.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사슬에는 예쁘게 줄기 모양을 만들어줬고요. 마지막 빼뜨기는 여기 네잎클로버의 가운데 부분에 바늘을 넣고 실을 이 상태에서 실을 끌고 그대로 나오는 빼뜨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돌아온 상태에서 가운데에 찔러 넣고 왼손은 가만히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실만 끌고
두 개 걸려 있을 때 마저 하나 통과해주는 빼뜨기를 한 다음에 살짝 당겨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마저 쏙 빼서 당겨주면 네잎클로버 완성. 그 빼뜨기 하면서 살짝 구멍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처음에 만들었던 원형뜨기 꼬리실을 쭉 당겨주면 구멍은 사라져요. 이렇게 실 정리도 돗바늘 없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원래 평소에 제가 실 정리하는 방법은 돗바늘에 실을 껴서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서 숨겨줬었는데, 오늘은 정말 딱 다이소에서만 산 재료로 완성하는 거니까 코바늘을 이용해서 실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마지막에 빼뜨기 했던 실이 나와 있잖아요. 줄기 사이로 아무데나 코바늘을 먼저 찔러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실을 감고 반대쪽으로 놔주세요. 이렇게. 여기 처음 만들었던 꼬리실이랑 아직 거리가 좀 멀죠? 그래서 꼬리실 가깝게 또 바늘을 찔러준 다음에 실을 데리고 와주세요. 가까워졌죠? 이렇게 두 실을 코바늘을 이용해서 가깝게 만들어준 다음에 두 번 정도 묶어주시면 단단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건 가위로 잘라주기. 그리고 저는 벌써 이만큼이나 떴는데 아직도 실이 남았어요. 얼른 다 뜨고 오겠습니다. 이제 몇 개 만들었는지 세볼게요. 하나, 둘, 넷, 36, 37, 38 총 38개가 나왔네요. 딱 크기는 요정도 요정도 사이즈고, 다이소 실과 다이소 바늘로 38개 네잎클로버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왜냐면 뜨는 힘도 다르고 꼬리실을 얼마나 남기고 잘랐는지도 다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30개밖에 안 나왔는데요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는 45개도 떴어요 하실 수도 있는데, 다 다른 게 당연한 겁니다. 일단 저는 38개가 나왔네요. 이제 저희 포장을 같이 해볼 건데요, 다이소에서 사온 접착식 선물 봉투랑 이 스티커로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귀엽게 포장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짠! 여기 앞에는 이렇게 너무 귀여운 영화 장면 그림들로 채워져 있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무지인데, 그래서 저는 키링 같은 거 포장할 때
여기를 이렇게 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쏙 넣어서 포장해 주거나 아니면 끝에를 살짝 접어서 가위로 잘라요. 그럼 이렇게 틈이 생기잖아요. 요 틈 사이로 이렇게 키링고리를 끼워 넣고 이렇게 포장해 줍니다. 저는 포장할 때 항상 밑에 제 인스타 아이디를 적어줘요.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들 저작권 때문에 이렇게 해서 판매하시는 건 안 될 것 같고, 저처럼 그냥 친구들 선물해 줄 때 스티커 한 장씩 넣어서 포장해 주면 더 귀엽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포장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정말 많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네이클로버 가위에 있는 재료로만으로도 만들 수 있으니 꼭 만들어보세요.